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요 37번 테마는요, 양도세 세율과 미등기양도 재산인데 별표시 두 개를 합니다. 양도세 세율은 시험에 희한하게도 우리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도 양도세 세율은 시험에서 보면 매년 나오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취득세 세율이 거의 뭐 매년 자주 나오고, 양도세 세율은 가끔 나옵니다. 자, 가끔 나오고, 자, 그다음에 다만 또 미등기양도재산과 관련해서 29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도 있는데. 예, 요것도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오는 거고요. 또 양도세 세율이 올해 2021년 또 중요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양도세 세율이 올해는 또 다른 해보다는 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나오지만 올해는 중요하다. 양도세 세율 미등기양도세산 꼭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양도세 세율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보시면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둘다 정됩니다.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정되죠? 빈후예요. 근데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자, 보세요. 해당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요?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큰 것을.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이런 거 있었어요. 동일한 취득물건이 두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중 높은 세율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취득세는. 근데 양도소득세는 좀 다르죠? 동일한 자산이 두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정리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은 세율 같이 가는데 건물에서 주택 제외하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은 제외입니다. 얘네들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따로 세율이 정되고요. 얘네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양도에 따라 70% 최고 세율이 정되고요. 높은 세율이 정되고. 그다음에 최고 높은 세율이 정되고. 그다음에 또 봅니다. 1년 미만 보유했다 50%예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입니다. 자, 근데요. 2년 이상 보유하면 이제 6에 45%인데 원칙적으로 사실은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래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요. 만약에 어떤 건물이 토지가 만약에 1년 미만 보유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에서 45% 이걸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소득세에서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런 다음에 1년 미만이면 50%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자산이 자, 두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 그럼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어떤 토지나 건물이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어요? 그러면 6에서 45%, 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기본 세율이 6에서 45%가,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예요. 자, 적용됩니다. 그러면 자, 둘 중, 각각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출제자가 1년 미만 보유, 얘 50%라는 것만 물어보고 싶으면 시험 단서에 초과 누진세율과의 비교 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단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6에 45% 적용되고 1년 미만이면 50%. 요때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게 더클 수가 있겠죠. 근데 요런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해서 40% 정도 될 때는 이게 이제 더클 수도 있고 이게 더클 수도 있으니까 각각 세율 중에서 그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 45%.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이 기본 세율 6에 45%에다가 10%를 할증해요. 그래서 16%부터 5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 토지는. 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교재 넘어가서 보시니까 224페이지죠? 네, 224페이지 보시니까요. 기본 세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과세표준 금액이 자,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요.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만약 1200만 원이면 6%. 10억 원 초과했을 때는 10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5%까지 과표간 8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 세율이라는 게 7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거의 7단계로 되어 있는데 몇 단계로요? 8단계로 수정합니다. 8단계로. 자, 그래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8단계로. 그럴 때 여러분요, 요거는 좀 1200만 원일 때6% 외워두시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등기된 건물을 양도합니다. 자, 주택 아니고요. 건물인데 만약에 요게 2년 이상을 보유했어요. 자, 그리고 과세표준을 계산했더니
가필차상 소기과 바셉순 계산했더니 이게 만약에 1천만 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산출세액은 얼마냐? 산출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과세표준 천만 원에다가 자, 여러분 세율은 어떤 세율 적용하느냐?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으니까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럴 때 과세표준액이 1200만 원 이하니까 세율은 몇 프로예요? 6%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얼마? 60만 원. 이렇게 아예 사례 요거 외워둡니다. 딱 요 사례를. 자, 그래서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 적용될 때 과세표준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자, 1200만 원이니까 6% 세율 정해서 산출세액 60만 원. 아예 딱 외워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주택및조합원 입주권이 자, 올해 또 개정이 됐는데요. 주택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같이 갑니다. 예, 미등기면 물론 주택인데 미등기면 70%고요.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자, 70%입니다. 자,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을 때 60%입니다. 올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세율이. 그 다음에 2년 이상이면 6에 45% 8단계 초과 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분양권은 자, 따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분양권 1년 미만이면 70%예요. 1년 이상이면 2년 보유했어도 얘는 무조건 60%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택 분양권은. 그래서 주의합니다.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이면 2년이든 3년이든 무조건 주택 분양권은 60%입니다. 꼭 비교합니다. 그리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보였을 때 얘 6에 45%예요. 그러니까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최소한 2년은 지금 보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중과세를 좀 받죠. 자, 여기 미등기, 그러니까 미등기 70과 똑같아요. 1년 미만 보유하면 70%잖아요. 얘네들 70%면 거기다가 사실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77%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여러분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을 양도했을 때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을 양도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6에서 45%가 적용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그 기본세율에다가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일 때는 2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20% 할증하니까 여러분 20% 할증하니까 기본세율 6에서 45%에도 20% 할증이니까 결국은 요거 26%부터 몇 프로요? 예, 65%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기본세율의 30% 할증하니까 이것은 36%부터 자 75%까지 이렇게 5%까지 자 봅니다. 자 지워졌네요. 자 보면 요거는 그러니까 기본세율 6에 45%에서 30% 할증하니까 이것은 36%부터 75%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과세율이 요거는 26%부터 자 요거 65%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본세율에다가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20% 할증하고 3주택 이상은 30% 할증한다는 거 이런 것도 주의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과 그 3주택에 대한 세율이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주택을 그럴 때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그냥 6에서 45%만 적용돼요. 근데 조정상 지역 같으면 기본세율의 20% 할증, 3주택이면 30% 할증한다는 거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 자산인데요. 여러분, 기타 자산은요, 여러분, 기타 자산은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이에요. 그냥 기타 자산은 보유형 관계없이 자, 좌우지간 6에서 45%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여러분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형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형권 기타 자산입니다. 이 기타 자산 골프형권 애들은 그냥 무조건 보유형 관계없습니다. 6에서 45%예요.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한 기타 자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골프형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형권 그 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한 용어권 또 이축권 등등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좌우지간입니다. 보유형 관계없어요. 1년 미만 보유했다고 50% 그럼 틀려요. 6에서 무조건 45%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요.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형권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 자 좌우지간입니다. 파생상품이요. 세율은 몰라도 돼요. 파생상품 원래 소득세법에는 20%라고 되어 있는데 75% 범위 내에서 인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는 10%인데요. 참고입니다. 주식도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다 고른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이 올해 추가가 되는데 신탁수익권이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3억 원이 할 때 과세 수준이 3억 원이 하면 20%, 3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5% 2단계, 과표기간 2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탁수익권은 좀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자, 봅니다. 2단계로, 과표기간 2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탁수익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그 양도세 세율 정리 225페이지 쭉 여러분 설명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세 세율을 쭉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양도세 세율은 지금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 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당해 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재산 취득일로 한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 있잖아요. 이 상속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당일 재산 취득한 날로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유기간 기산점을 한번 보세요. 상속받은 자산은 원래 역사가 상속개시일로부터예요. 근데 자,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 어느 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해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2년 6개월 보유고 을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6개월 보유했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이것을 양도를 합니다. 제3자에게.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거 1세대주택 비과세나 장특공제 같은 거 계산할 때는 다 상속개시일부터 보유하는 기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상속, 물론 이제 갑과 을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등기는 상속에 관한 등기를 했다고 하고 1세대 1주택이다. 자,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았다. 자, 그래서 등기하고 양도한다. 그럴 때는 비과세 받을 수 있냐 그러면 비과세 못 받아요. 왜냐하면 비과세 1세대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이 상속개시일로부터이기 때문에 6개월밖에 보유 못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례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양도세 1세대주택 비과세 못 받아요. 그리고 장특공제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장특공제 적용시도 상속개시일로부터니까 6개월밖에 보유 못했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깔아주니까. 그럴 때 이제 세율 적용할 때 몇 프로 세율 적용하느냐. 만약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하는 세율 적용시도 적용됐다면 6개월밖에 보유 못했으니까 1년 미만이니까 70% 정도 했겠지만 자 세율 적용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2년 6개월에다가 6개월 3년 보유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주택조합원입주권은 6에서 자 요거 45%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율 적용시에만 자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하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X입니다.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하고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하는 기산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특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다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이때는 또 증여자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다 보유하는 기산해요. 장특공제 적용시든 세율 적용시든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나머지는 다 상속개시일.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상용토지 관련한 양도세 내용은 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비상용토지의 경우에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5% 기본세율에다가 비상용토지는 10% 할증한 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장특공제 받을 수도 있어요. 비상용토지. 자 기본제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또 지정지역 내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그러면 투기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지정지역 내 비상용토지는 기본세율에 원래 10% 할증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10% 할증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세율의 20% 할증해서 26에서 6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정지역 내 비상용토지. 조정대상 지역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자,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내 비상용토지 한다면 이렇게 할증할 수 있다는 것. 자, 기본세율의 10% 할증한 거에다 또 10%를 더 할증하고 자 그럴 때 만약에 이게 2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이 세율에다가 또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자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얘네들 세율과 또 그다음에 요 세율과 또 얘네들 단기 보유했을 때 이 세율을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니까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율로 하고요.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했을 때 불이익상합니다. 이거 독립화 문제로 29회 시험 때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했다.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죠.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과정 팔면.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실거래가 양도차 계산하고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고 그 다음에 최고세율 70% 적용하고 비과세도 배제하고 감면도 배제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는 필요경비 예상공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그럴 때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를 적용하는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0.3% 불이익이 있었잖아요. 자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불이익은 있다. 자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에 여러분 자 우리가 교재 지금 220 지금 우리가 6페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미등기 양도하는 자 건물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의 경우인데 만약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했더니 양도차익이 1억 원이 계산됐어요. 그랬을 때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가필, 차, 장, 소, 기, 과산하여.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금액 일치해요. 양도소득 금액과 과세 표준 금액이 일치해요. 자, 그 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 차익이 곧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미등기 양도한 자산,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되니까.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 차익 1억이면 과세 표준 금액 1억이고, 산출세 구해봐라. 세율은 몇 프로 적용해야 돼요? 몇 프로? 미등기니까 70% 적용해야 되겠죠? 자, 1억에 70%니까 산출세가 얼마? 7천만 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되고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도차익과 과세평금액이 일치하게 되고. 자, 미등기 양도했을 때 불이익상 꼭 반드시 정리됩니다. 예전에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다 배제입니다. 자, 근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또요, 우리, 교재 우리 227페이지입니다.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된 것으로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요.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얘네들은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요건이 있었잖아요.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야 한다. 또 경작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는 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 쫙 그런 요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고요. 장기할부 조건이에요. 단기 틀려요. 단기 아니라 장기입니다. 단기할부 조건을 고려했으면 반드시 등기하고 양도했어야 되고 자 이거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에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거래를 하는데요. 자, 장기 할부 2회 이상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 장기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 보세요. 첫 할부금 딱 받고 매수인 을한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아,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왜 넘겨줘요? 자, 그러니까 매수인 을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을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했었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 넘겨주니까. 그래서 불이익 주지 않고요.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한 즉 그 자산 등기가 불가한 자산. 자,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 때문에 미등기 양도했어요. 불이익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 장특공제, 기본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이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고 등등 그랬을 때 요거 자 다만 건축법상 허가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요 주택은 무허가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부분 강의했는데 어떤 수강생이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수강생 빽하게 속에서 뒤에 숨 들어가지고 아니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아, 예, 그렇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허한 자산은 불이익주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보유하고 등등 요건을 갖추면요.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나중에 교수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실 놓고 하길래 들어오세요, 들어오라고 해서 예규까지 찾아서 보여줬는데도 이상하네 가더니 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까 나보고 어쩌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허한 자산도 불이익주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어쩌고저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저쩌고. 자, 보세요. 6번, 7번이 몇년 전에 추가된 건데, 제가 이거 추가되고서 그랬어요. 아, 이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역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 이런 것들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자, 법령 규정이 이한 경우라.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이거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자는 경우다. 이렇게 했는데 또 시험에 이게 29회 시험 때 나왔었습니다. 정답 지문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라든가, 또 그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으로서 등기가 불허한 자산이라든가, 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허한 자산이라든가,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허한 자산이나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제한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봤고요. 여러분들이 OX 풀어보시고, OX 풀어보시고, 자, OX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문제들 꼭 여러분들이 다, 자, 풀어보시고요. OX. 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쭉 보시고, 여기 한번 볼까요? 2년 이상 보유하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의 양도세 세율은 6에서 45% 초과 누진세로 적용된다. 아닙니다. 자,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이면 2년 이상 보유했어도 뭐라고요? 무조건 60%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죠.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뭐 보시면요. 문제 보시면 37번 문제. 자, 테마의 문제들은 1번 문제, 자, 2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기타를 사는 초과순세율 정한다. 자, 기타를 산 나왔다. 골프용권 기타를 사는 좌우지간 초과순세율이죠. 예. 그다음에 1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상가 건물은 40% 세율 정한다. 자, 여기에 단 국내산을 소재 재산을 양도한 경우이면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요. 초과누진세율과의 그 비교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가 물론 있었어야 돼요. 초과누진세율과의 그 비교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초과누진세율과의 비교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상가 건물은 자 40% 세율 적용될 수 있고요. 자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주택은 초과누진세율 적용한다. 주택 저하원이 주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초과순세율이고, 해당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삼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기본 세율은 16에서 52%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요걸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해당 토지가 비삼용 토지다 그러면, 요 기본 세율은 16에서 52%가 아니라, 여기 6에서 45%에다가 기본 세율 지금, 여기다가 10%를 할증하니까, 10% 할증하니까, 16%부터 55%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52%를 55%로 수정합니다, 여러분. 자, 상속의 경우에 세율 적용 시 보유하는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세율 적용 시에만 보유하는 상속 개시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1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상가 건물은 여기 비교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이거 40%가 아니라 1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이거 50%입니다. 자, 그래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가 40%죠. 1년 미만이면 50%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만 비교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2번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거 2번이 자 50%고요. 그리고 이거 숫자 5타는 52%는 50, 자 16에서 52%라고 되는데 이곳은 16에서 55%로 수정합니다. 52를 55%로 수정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여러분이 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면 등기 의제하는 거라는 거 주의합니다. 다만 여러분, 요것만 한가, 2번 문제에서는 한 가지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4번이 틀린 이유는요, 미등기 양도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 결정세액에 더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산출세액에다가 70% 세율 정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이렇게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죠. 그런 건데 이 산출세액에다 10% 세율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70% 곱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과세표준에다 곱해야지. 산출세액이 아니라 양도세 과세표준에다가 70% 곱한 금액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지 산출세액에다 70% 곱해가지고 결정세액에 더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적용한다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미등기 한다면 장득공제, 기본공제는 다 배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벌법 어쩌고 도시벌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하지 않습니다. 등기 의지합니다. 미등기 항목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의지한다는 거.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중요한 것들도 역시 봤으니까 꼭 잘 세율하고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꼭 숙지하시고 미등기 항목시 불이익사항과 또 등기 의지하는 거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